살펴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145조부터 147조 있는데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꼭 시험에 나옵니다. 토지는 지목이 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제 지목이 돼인 토지만 그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상을 사업하지 않고 실시 인가도 이루지 않으면 매수 청구 하나죠. 이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1번. 매수무자가 일단 틀린 거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죠. 5번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다 줄 거 봐요. 밑에 따서 매수무자 이렇게 써놔. 매수무자. 그래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매수 대금 지급할 때에 현금 대신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발행해 줄 때는 마지막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 줘버려요. 그 말 줘버리고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죠. 그냥 발행합니다. 그래 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어떨 때 그 채권을 발행해서 주느냐 채권 발행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발행 사유 도시 군객 시설 채권 발행 사유는 땅 주인이 원해 발행을 그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것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토지사 원해요. 원하는 경우하고 근데 원하지 않고요 이 친구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로 그냥 이 채권 받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이거 약속 부비 토지라 하죠. 부업이 토지로서 부업이 토지인데 부업이 토지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매수대금 매수금이 3천만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이 초과분만 3천만원 현금 주고 초과분만 채권으로 강제 지급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이거 아주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해서 붙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에 상환 주셔야 되는가? 10년. 구청기관은 조류 채한다. 여기까지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그거 나와있죠? 그리고 자, 이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소재가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다 그러면 매수자한테 하는데 매수자는 원칙으로 특광 특특 시장 시 지자체장한테 하죠. 그런데 이미 시행자가 결정 나 있었는데 시행자가 10년 동안 안 했다 하면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죠. 또 설치할 의무자가 있었다 설치 후 관리할 의무자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이자가 매수자 돼서 이 친구한테 사달라고 하죠. 만약 설치할 의무자는 A고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B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거 알아시고 이때 매수 의무자들 매수 청구 들으면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 있지 않고 여기 봐봐요 6개월 내에 산다 만다 여부만 결정해서 알려주면 됐죠. 6개월 내에 매수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면 돼. 이때 만약 매수하지 않고 결정이 통보가 오면은 지목이 된 토지소유자는 허가 신청해서 특광 특특시장한테 허가 신청해서 3층 이하인 단독택 건축할 수 있죠. 그때 공동택 건축할 수 없어요. 단독택 순수 단독택만 건축할 수 있고 다가구 다중 아파트 열비 다세대 안 돼요.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설치할 수 있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바로 내가야 안 되죠. 단란지점 안마시설 노름시장 다중생활시설 안 된다. 공장을 설치할 수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2년.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거. 매수 시 매수 가격은 공치법을 정해서 해야 한다. 여기까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4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0 그리고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좀 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자면 그 결정 효력이 이렇게 된가? 20년.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된다. 여기까지 벌써 떠올리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179쪽부터 180쪽이 있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와 있죠. 개발행 허가 제한은 바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78쪽하고 180쪽이 있죠. 자 개발행 허가 제한 틀린 건데 바로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3년이 아니라 5년. 2번은 5년이죠.
그래, 여기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다섯 개가 머릿속에 복사되어 있어야 되죠. 복사되어 있죠. 녹지적 계획과적의 수목이 조수료가 그리고 우량농구자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바로 문화재, 경관, 환경, 그 다음에 미관 이런 것들의 손상, 오염우려가 있다. 이럴 때 이 지역에 야 여기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가 라고 개발행위 할 수 있죠. 이때는 최장 3년이면 이런 보전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최장 3년간만 지나고 기간 연장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기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 가격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 결정남으로서 여러 가지 그 행위자니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 세 가지는 도지기로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일단 3년 제한하고 그 다음에 1회 1년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제안할 때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시도사하고 국장이 제안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을 꼭 드려야 돼. 그러고 나서 국장은 중앙도 심의, 시도는 지방도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하죠. 근데 여기 일단 지정하고 나서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럼 끝났어.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183쪽부터 192쪽까지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설치비용 꼭 시험에 나오죠? 틀린 거. 답은 3번인데 3번은 가다 보면 마지막에 1년이 되는 날에 할 때 되는 날에가 아니라 되는 날을 다음 날에. 예자 앞에다가 다음 날 이렇게 써야 되죠. 마지막에. 1년이 되는 날을 다음 날에 이렇게 그래서 꼭 암기해야 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1번 보면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뭐 해지돼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꼭 지정해야 되고 여기는 안 났지만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 해지된 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전년도 들어와서 개발의 허가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시라든가 군 지역의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20% 이상 높은 지역. 전년도.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때 지정할 때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지하냐? 10만.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 꼭 하고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지정 고시했다면 반드시 1년에 기반시설 설치에 수입해라. 수립을 하자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 해제해야 된다. 해제는 본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바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 기반시설 설치를 부가 징수해 가느냐.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중수할 때는 우리가 그 돈 내야 된다. 우리가 내야 할 때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 다 인정받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오 좋아 그게 시험에 세 번 나왔어요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 형성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해서 제한 장소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병을 내할 우리가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바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20번까지 부담케 하는데 25번가 부가 더 증감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특광특수시장수가. 만약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부과를 당했다. 그러면 부과를 당한다 보다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병을 내할 그런 신축, 중축을 행위를 했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 신축, 중축, 허가됐던 허가권자의 특광특수시장수가 계산서 만들어서 내라고 부과해 들어가죠. 그래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축 증축을 받았다면 2개월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감이 우리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사용승인 신청해야 되거든? 사용승인 신청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이 돈 안 내면 강제 징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돈 적게 내려고 계약서 같은 거 2조 변제하다가 걸렸다, 이반으로. 그러면 그 비용, 기반서 설치병을 면탈하려고 경감하려고 했다 걸리면은, 이반적으로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우리에게 부과 증수했다면 그 돈은 그 해당 기반설 부담금 안에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적 합반됐어야 되지 바로 다른 데 사용해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금 대 기반설과 옆에 연계되는 기반설 설치하는데 용적 합반도 써야 되지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고, 하나, 이 기반설 부담 구역과 안에서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가로 지정됐다면, 개발 밀도가로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 지정할 수 절대 없다. 개발 밀도가 예외적에 따만 지정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 구역하고 개발 밀도는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키포인트, 키포인트 알겠죠? 자, 그것까지 머릿속으로 새겨두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3번, 13번은 206페이지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바로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죠. 그런데 이네들 말고 또 누가 있냐? 국토교통부장이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다섯 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어떨 때 국장이 지정하냐? 국가가 도시발사법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장관 18명 계신데 18명 중 2분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머지 17분은 지정하지 못해요. 그 대신 같은 장관이 장관한테 야 좀 지정해 주라. 관광도시 하나 만들라니까 좀 지정해 주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이 자가 요청할 때는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장관 꼭 알아세요.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그게 바로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찰매. 알겠죠? 공공기관. 대통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 공공기관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토지지동사, 한국토지지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토수는 관찰매 알죠? 이 장하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인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동개발센터 이 장들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은 지정을 제한한다 그래. 지정을 뭐 한다고 제한. 누구한테 제한서 가냐? 국장한테. 이때 국장한테 갈 때 그냥 조그만하게 예 이거 좀 지정해. 그러면 속 터져버린단 말이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 그리고 국가가 하는 거 가지고 국장한테 가죠. 이때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에는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지방공사 있잖아요. 경기도 뭐 도시방공사, 서울특별시 도시방공사, 얘네들이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 장은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제한 못한다. 이 사람은 지정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뭐 구가 있다면 구청장한테 갖다 제안서 내는 거예요. 저 경기도의 도시발공사는 경기도 보고 시에 따라 지정을 제한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에다 좀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군수한테 갖다 제안서 내지. 또 제주도에 있는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단체 내지 국장한테 절대 가는 거 아니다. 이 어마어마 중요해. 알겠죠? 여기 봐봐요. 또요. 여기 봐봐요. 요청을 할 때에 이 친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대도시 아닌 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 이네들도 지정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요청을 할 수 있어. 지정 못하고 지네들은 요청할 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도사님한테 여기에 있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광신, 광신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이 요청할 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국장한테.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울특별시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경기도 땅이다. 그러면 경기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근데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 땅, 경기도 땅이죠. 이때 두 가지 지역 중 넓은 지역에 속에 있는 장이 지정한다. 그럼 틀려요. 둘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수 지정하면 돼.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라고 찍어줄까? 국토교통부장 직접 지정할까? 직접 지정. 그러게 네 번째. 알겠죠? 그래. 두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장 직접 그렇지 한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저게 천지임을 발생해서 난이 나버렸습니다. 천지임 알죠? 그 해일을 일본 덮친 걸 봤을걸.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바닷가에서 해일이 덮쳐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죠. 전염병 확산으로 난이 난 죽은 자 막 수들어가지고 응? 시체가 넘쳐나가지고 이들 방참 안 돼. 그래서 국가 힘을 빌려도 지금 힘들 판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 되니까 이게 중요해. 천재의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국장이 심해서 총대면 밀어붙인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13번에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그렇죠? 그래서 시장수구청장 땡. 누가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겠죠? 그리고 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누구한테 요청한다고? 아까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설명했으니까. 14번. 14번은 201조부터 210조까지 있는데 도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외하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땡. 보고 계세요? 그래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요청자가 있고 지정제한자가 있다. 세 가지를 딱 가닥을 쳐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아까 했어요. 시도사, 대도시장 있고 국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요청자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자. 요청자 좀 전에 했죠? 요청자. 요청자는 장관, 주무장관 이네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 그리고 그 꼬마들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원의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은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지정권자 팔도에 있는 시군에서는 도의사님한테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시에 있는 군수는 광시한테 갖다 요청한다고 그랬죠? 이 관계를 딱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자가 있어. 뭐가 있다? 지정 제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가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지정 제한자는 누가 할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어요. 12명. 그네들이 제안서 갖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12명을 모르면 이건 공부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12명은 아주 중요해. 어?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바로 공공기관 대통령이 지난 아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네들이 맞는 도시발자 그 다음에 뜻도 있어. 그래 이때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보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은 지정제한자가 될 수 없다. 약적으로 국지조 뭐라고 한다고? 국지조는 지정제한자가 될 수 없어. 알죠? 그래서 조합이 나와서 틀린 겁니다. 조합은 지정제한자가 될 수 없다고. 응? 이해돼요? 그래서 국가하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왜 국가가 지정제한자가 될 수 없냐? 아까 국가는요. 국장이 지정해서 하면 되지. 무슨 제한을 하겠어. 그렇죠? 지자체는 이네들이에요. 이네들 지정하면 되지. 아까 또 시장구청장 지정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빼앗기는 거죠. 이 도시발굴법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발자라고 도시발굴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설립인가 지정하여 신청해서 인가받고 사무실 등기하고 조합 만들죠. 환지 방식으로 도합이 사업 끝냈어.
산지방수 조합이 사업 끝내가지고 목적 달성했다. 청산 주거하고 끝냈다. 그러면은 해산, 해산. 없어져, 없어져. 없어진데 어디다가 다 제한을 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때 여기 보세요.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인 토수는 관청에 6명하고 정보출연 기관의 장인 2명 아까 이네들은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 내고 응? 그때는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한테 가서 뭐 3분의 이상 동의서 필요 없어. 제안서 내면 돼요. 여기 봐봐. 지방사항 아까 각각 시군 내에 따라 제안서 낸다 그랬죠? 이네들도 대상 토지면 3분의 이상 동의 필요 없어. 근데 여기 토지 소재라든가 또 수도권 정비 계획부담 가면 업종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학교원 공장원 있다. 뭐 이네들이 이네 민간 시행자 대신자인데 이네들은 여기다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하면 이거 남은 땅에다 해달라고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재 동의 받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은 A 것 땅인데 지상권자 B가 있어. 그러면 A의 토지 소재 동의만 받으면 이거 동의서로 인정 안 하겠다. 이 지상권자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왜? 여기 소모고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30년 동안 사용수를 그 사람이 보장받았는데 그 사람 무사 무시해버리고 무슨 도시바 한다고 말 안 되죠? 그래서 토지소자 지상권자에서 지상권 동의까지 받아와라. 그때 면적 3분의 이상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는 자는 민간 시행자 대신자들이요. 이때 제안서가 들어갈 때 시군구에 따라 되죠. 여기요. 시군구 이네들은. 이때 제안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거 A씨다 그러면 A씨한테 갖다 내면 돼요. 비군이다 그러면 비군사한테 내면 돼요. 근데 여기다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게 A씨고 여기가 비군이다. 양다을 쳤다. 그때는 제안서 두 장 낼까? 한 장만 준비해서 내면 될까? 한 장. 어디다?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이 속해 있는 B씨 군수한테 내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제안서에 따르면 1개월이면 답에 간다. 오케이. 노.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해서 통보한다. 끝. 이렇게. 그리고 만약 지정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날 건데 그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알면 게임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도 알아두셔야 섬세라면 문제 풀 때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2번만 보고 남은 다 맞았다. 통과하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동그라미 4번도 하나 볼까요? 4보면,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을 할 때는 시행자가 지방사면 토지수에 동의받으냐? 무슨 방식? 한지 방식. 이때 동의는 얼마 받아야 될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에 다 써봐.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세와 토지세 총수 얼마? 2분의 이상. 그러면 누가 시행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을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누굴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알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그 국가가 지자체가 아니면 동의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 나머지 자, 또 3번도요. 여기다 줄거 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따 줄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따 줄거나요? 그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얼마나 공부하셨나 보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거기다 써놔요. 이게 떠올라야 돼. 응? 뭐가 떠올란다? 박수했어. 그래?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세수. 박수, 세수. 생각나요? 그래. 그래, 박이 뭐냐? 도시개발구역 바꿔 설치를 필요한 기반서 그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수가 뭐냐? 수용 사용 방식이 정되는 사업장에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그 세사 목록. 이거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물건. 소유권의 권리, 어업권, 강화권, 양식업권, 무료 사용권 이런 것들을 세부 목록. 세가 뭐냐? 세입자, 임대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안전대책. 수는 순환 개발. 이런 것들 네 가지 떠올라요. 네 가지. 그래서 3번 숫자가 나와서 맞았어요.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225쪽부터 229쪽에 있는 도시발접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이 틀렸죠. 있다가 나왔는데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임원했다 떠붙이고.
임원했다 덩어붙여서 임원 밑에 따서 결격사유. 임원 밑에다가 결격사유. 결격사유 약자 뭐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임원 결격사유. 생각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 떠올라야 돼. 미피피 파금. 뭐라고요? 미피파.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민지나부터 2년이 지나가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이런 자들이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에서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죠?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16번. 이것은 241쪽부터 242쪽이 있는데 토지상환채권 틀린 거.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5번이 틀렸죠? 5번.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마지막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것이고. 써요. 수용 생방식인 경우, 수용 생방식인 경우 시행자만 그렇게 써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따 칠 것이고 수용 생방식인 경우 시행자만 이렇게. 무슨 방식 때 발행한다고요? 무슨 방식? 그래 그래. 수용 생방식 때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행자만. 그러면 거기 조합에 떠 떠나셔봐. 도시발자. 도시발자에 떠 떠나셔가지고 첫머리 밑에 따 써요. 써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써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생방식 때는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다.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틀렸죠?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 그래야 돼. 5번은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그래야 돼.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 조합을 말을 만들어.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그랬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그래야 돼.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민간을 써. 민간. 민간 시행자만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 그래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시행자 중 여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수는 관찰면 정부 출연 두 명 지방사 이네들이 공공사업 시행자인데 이네들이 수용 상방식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시행자니까 발행할 수 있어.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절대 받질 필요 없이 발행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 받느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래 그것이 5번. 그리고 1번에서 알아볼 것은 발행할 때는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니면 발행객 작성해서 지정을 승인받고 2번. 이율은 누가 자냐? 발행자. 포인트 좀 치거나. 이율은 발행자여야 한다. 2번. 3번.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 면적이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치 암기해야 돼. 4번. 이 이전에 따다 멈춰. 이전. 이전에 따다 멈춰서 앞에 따서 위로 올려 쳐가지고 이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써놔요. 중요해. 토지 상환채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서 두 번이나 없다. 없다 나왔어. 이전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봐. 어따? 저기 제목 밑에다가 16번. 토지상환채권 밑에다가 써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뭔 증권? 김영, 이건 이제 이번 코스에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자, 하나 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딱 눈으로 찍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243쪽부터 245쪽에 있는데 원형지 공급개발 1번 틀렸죠. 1번이 중요한 수치인데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 바로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2분의 1 안 된다. 3분의 1. 이 수치는 중요하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국지공 중에서 선정하거든. 국지공.
그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발자 선정해. 근데 공장 용지 학교 동그라미 1번, 2번 공장 밑에다가 학교 두 가지 이런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나갈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을 잘 봐두셔. 원형지를 넘겨받았어. 공급받았어. 그러면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죠. 10년 이내 보면서 매각을 못하고 제한하죠.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줄 거 봐요. 국가 및 지자체 줄 것이고 국가 지방자치는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써버려. 국가 지자체 줄 것이고 밑에 따라 줄 것이고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명만. 국가와 지자체는 원형기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해. 그리고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5번 원형기 공급하겠다 줄 것이고 기준이란 말 찾아. 마지막 줄 기준 동그라미 쳐서 기준이란 말 동그라미 딱 치고 마지막에 기준 5번에 그때 기준 앞에 있는 말 다 머릿속에 떠나야 돼. 원형지 공급하기는 감정가격에다 만약 시행자가 원형지 땅에다가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들여놨다 그러면 그거가 플러스에 감정가격만 기준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 공사비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원형지 뜻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원리상태 토지다.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8번 이것은 267쪽에 있어요. 267, 268쪽에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내면 공사 끝내고 나서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중간사 받죠. 중간사 받고 60일 내에 환첨을 해주죠. 환첨은 환지기에서 정한 내용들로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이때 환첨을 할 때 어떤 자에게는 증환지 처분, 어떤 자에게는 감환지 처분, 어떤 자에게는 뭐 환지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증환지. 그때 환첨을 할 때 청산물 액수를 결정하죠. 결정했던 그 액수는 바로 언제 확정되냐? 환첨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돼요. 확정되면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에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환지를 받지로 않게 들어있는 친구는 환첨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첨은 전이라도 미리 청산물 교부할 때 결정해서 줄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이 청산물은 외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이것과 아시고 이 청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멸시효가 있는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는데요. 3번은 확정했다 포인트야 봐요. 그리고 날 다음에다 의 다음날 나야 돼. 의 다음날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확정이란 말로 하면 공고된 날 다음날 그리고 남은 통과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놔 하나 5번 옆에다가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 나왔고 두 번 중요하니까 냈겠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하거나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분할이란 말이 자 19번 그 282쪽부터 285쪽 있는데 용어의 정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점수 줄려는 거 최하급 최하급 이런 데서 점수 놓쳐버리면 정말 아깝습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4번 재건축했다 포인트 잡고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에 토지등 소재였다 줄 거예요. 토지등 소재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 소재는 누구냐 정비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자 그 말 지워버리고 토지 지상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및 그 부소 토지 소유자 이래야 되죠. 네, 여기가 재건축 사업자라고 정한 정부 있다면 이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자지요. 그래서 틀렸어.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 재개발 사업한다,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등을 소재하는
이 정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뭐냐? 건축물 소유자 또 등이 뭐냐? 토지 지상권자. 알겠죠?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4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에서 알아볼 거 마지막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재개발 사업에 다줄 거예요. 또 1번 재개발 사업에 다줄 것이 이렇게 써놔요. 재개발 사업에다가 열악밀집.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후불량주 밀집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에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어. 그 다음에 2번 재건축에다 중요표하고 재건축은 핵심이 양호에다 포인트 양호. 그 다음에 공동택 밀집.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택 밀집 그따 줄 거예요. 공동택이지 단독택 밀집했는 거 아니에요. 양호라면 무조건 재건축. 양호 재건축 딱 가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3번 정비 기반서를 갖다 줄 거예요. 정비 기반서라고 5번 공동요소를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 그때 정비 기반서는 도로 상하수 공원 공유취향 또 추가해봐. 공용취향 밑에다가 공동구 공동구 그다음 광장 공공공지 공공 써요. 공공지. 그 정도는 좀 아셔. 하천, 녹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이죠. 근데 5번 5보면 공동용수를 갖다 줄 거봐. 공동용수는 안기포로 우리가 안기화버리자 그랬죠. 어떻게 안기하자 그랬어요? 그래. 녹마젝스지. 구경 가자 할때 구경.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해. 그래서 탁 하면서 탄성, 탁하수. 이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게 문제 나오면 풀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어린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근데 시험에 나왔어. 유치원, 이렇게.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알겠죠? 그 다음에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286조부터 288조에 있는데, 기본계획, 정비법상 기본계획 꼭 시험에 나온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을 하겠는데, 틀린 거. 답은 4번이죠. 4번은, 대도시장. 이건 기본계획을 지네들 마을에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쓰면서 도시한테 승인받는다. 틀렸어. 승인받지 않고 써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불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불이고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자, 그걸 꼭 알았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 때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느냐? 밑에다 써. 이렇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면 50만 미만이죠. 대도시 아닌 시장만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습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만 수립했다면 도지사 승인받죠.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하니까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거기에서 1번 수립권자 5명뿐이다. 군수 아니다. 몇년 단위로 수립하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하나 더 써요. 그 옆에 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2번 수립권자가 1번에 5명이거든. 근데 수립했던 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대도시 아닌 경우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예요. 50만 미만의 시는 수립해야 돼. 근데 도의사야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말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맞았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요, 여기 안 나왔죠? 20번. 기본 계획도 작성 방법, 기준, 누가 정한다? 다
국자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있잖아요. 20번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게요. 수립 절차상 그것도 하나 살짝만 써놔요. 수립 절차에서 주민 공람 공람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 공람 끝나면 지방 의견 청취 그때 지방의회에서는 의견 제시하는데 60이네. 이 정도는 딱 알았어요. 그래 지방의회에게 의원들께서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60일 의견 제시한다. 주민한테 공람시킬 때는 14일 이상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알았어요. 근데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주민 공람기간 30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면 그것은 60일 의견 제시하죠.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 도시점 주광의 정비공원계획. 근데 정비계획 위반 절차, 이거 위반이라고 썼는데 위반 절차상 여기도 주민 공람 절차가 있어요. 주민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측 들어가는데 이때 주민 공람 기간에는 좀 14일 하면 틀려요. 이거는 넉넉 잡고 33 공람식 여기 들어가야 해서 중요한 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 얘들 며칠 의견 제시하냐? 의견 제시는 똑같아요. 60일. 30일 하면 틀리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공법에서 웬만한 지방의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만 60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우리 국토개법상 공부할 때 의회에 나면 30일 의견 제시라고 그랬어. 국토 아까 공부했죠.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업할 때도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그것도 30일입니다. 30일. 자, 그래 여기 정비법 있는 거예요. 정비법. 이거 도시점 주광 정비 기본계획이었어요. 근데 주택법상 정비에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절차상 여기도 주민 공람기가 있어요. 주민.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때 지방의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되냐? 14일.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여기다 보내면 의견 제시 여기는 며칠이냐 하냐? 의견 제시인 애들 30일.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 한번 봤어요. 이거 딱 이거 가르쳐 놓고 가르쳐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288쪽부터 294쪽이 있는데 정비 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3번이 틀렸다 했는데 3번이 왜 틀렸냐? 마지막에 안전 진단 따 포인트 잡아야 돼. 핵심 용어를. 그리고 할 수 있다 지워버리고 하이한다 이렇게 써요. 할 수 있다 지워버리고 끝에 하이한다. 그래 이 바로 세 가지 정비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 절차상 안전 단을 실시해야 된다.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 지워버려. 재개발. 3번에 재개발 그 말 찾아서 지워버려. 재개발을 지우고 재건축. 그래서 틀렸어요. 무슨 사발할 때만 안전단 실시하는가? 재건축.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303쪽부터 321쪽에 있어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틀린 건데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냐? 저기 보면 마지막에 따 줄 거 봐요. 신탁업자 또는 항구감정원 그거 따 줄 거. 밑에 따 써요. 재개발 사업 시행시만 공동 시행자 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시만 공동 시행자 될 수 있다. 공동. 무슨 사업할 때만? 재개발. 한국 감정원하고 신탁업자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만 공동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그 말은 재건축 사업할 때는 공동 시행자 되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 두 면 빼버리면 맞아. 두 면 빼면 맞아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 조합은 가반수 통해 얻어서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 시장, 군수 옆에다 등자 써봐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마지막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름 맞아. 알겠죠? 두 명이 들어와서 틀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바로 4번하고 4번을 잘 봐주셔야 돼요. 20명인 토지동호소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동호소로 구성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재개발 조합. 근데 역으로 그 20명 밑에다가요, 밑에다 미만이면 써봐. 미만이면 써봐. 20명 바로 밑에다 줄 것이고, 미만이면, 20명 미만,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써봐.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자, 그 사업자, 여기 재개발 사업자라고 지정했던 정규안에 토지동호소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동호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절대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법적으로 이거 아셔요. 그 다음에 통과되겠고, 23번. 23번은 330조부터 331조에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어. 이건 너무 쉬웠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 기준하냐?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그 말 치버려요. 사업 시행과 고시한 날 그 말 치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 오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오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 그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것은 335조부터 337조 있는데, 이 정비상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대로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하죠. 틀린 거. 2번이 틀렸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아주 다 아셨을 거예요. 2번에 거기 두째 줄 날에 할 때 애자 앞에다가 그 다음날. 그래, 우리가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조합원으로서 소유권 넘겨받았다. 그때 언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소유권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아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질문 하나 봐주세요. 4번 질문 보면은 청산물 지급받을 관리 이전 이를 증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그것도 다음 날부터 5년 그것도 줄 거예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잘 나와요. 이 정비구역 지정했지만 정비사업 다 끝나가지고 준공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면 굳이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자동 해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분양 처분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는 거. 이때 해제가 되면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지 않는다.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5번 371조부터 375조가 있는데 건축법상 용어정의 옳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왜 틀렸는가? 마지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때 하지 않는다 줘버리고 한다.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 건축이랑 다섯 가지가 있어. 줄 거 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하죠. 2번. 마지막에 보면 리모델링이란 말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있다 줄 거 봐요. 리모델링 있다 줄 거 가지고 밑에다 써. 이렇게 리, 증,
개. 그래서 암기. 리모델이 뭐냐 그러면 리증대계. 그래서 증초, 대성, 계축이 리모델 행위죠. 그래서 바로 2번 아니다 그 말 지워버려. 리모델링 이다 그래야 되죠. 이다. 아니다를 지워버리고 이다. 끝들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리모델 중축 체크 동그라미, 계축 동그라미, 마지막 대수선 동그라미. 이 세 가지 행위를 대수합니다.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거기다 써놔. 공부할 때마다 난 지금 건축법 보고 있다. 2번 앞에 있다. 건축법. 근데 주택법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주택법은 공동택에 대해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를 말해요. 대수선하고 그 다음에 일부 중축이. 계축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은 리, 증, 대 이렇게 두 가지 개가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니다를 지워버리고 지하층이다 이래야 돼. 지하층이다. 3번은 지하층이다. 지하층 뜻 아셔야 돼요. 안 보도 건축으로 바닥이 지평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평면까지 평균 높이다 줄 것이고 해당 층 높이다 줄 것이고 2분의 3이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라 지하층입니다. 4번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층 미만이면 고층층이 아니다. 자, 역으로 미만 위에다 써봐. 이상. 또 120m 미만 위에다 이상. 이상 써가지고 이상이면 고층층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돼.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층입니다. 그러면 자, 초고층층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초고층층. 이럴 때 한번. 초고층층은 층수가 몇 층? 그렇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기둥에 떠감시 기둥. 기둥에 떠감시 주요 구조부이다. 그랬잖아요. 기둥만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기둥만 주요 구조부. 그러면 마지막에 주요 구조부에다 딱 줄 거 봐요. 5번. 주요 구조부에다 딱 줄 것이고, 밑에다 써. 암기하라고 했죠. 주요 구조가 뭐냐 그러면,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딱 잘랐어요. 뭐뭐에서 내기하는 바보들이 있다. 내기, 바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주라고 그러죠. 내기, 바보, 지주. 내륙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죽이다는 주요 구조입니다. 달달달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이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건, 자, 층수 산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어. 너무 쉬웠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산입된다 그래야 돼요. 연면적에는 산입되죠? 연면적이라고 한다. 똥을 쳐봐. 연면적은 뜻도 알아야 돼요. 연면적 똥을 쳐가지고 하나의 건축물로 써요. 하나의 건축물로 뜻이 뜻.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거든. 이때 각층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층 있고 지상층 있다면 지하층 지상층 다 합해서 각층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면적인 지하층 있다면 그것도 포함돼. 그러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 주, 피피, 제 된다 그랬죠? 그래.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 피나 안정용, 대피하는 제.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틀렸고 남은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좀 쉬었다 합시다.